시초가의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 건가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그 바닷속에 어떤 종목, 물고기를 잡아야 할 것인지 수익률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시장 이해도를 함께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선별을 해보시죠. 아,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의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지난주 종목은 바로 오하임 INT였습니다. 스펙 합병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2,000원대 가격이 사실은 원래 가격, 스펙 가격이죠. 그런데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가격에서 바로 그 말씀드린 지난주 금요일 당일에 목표 주가 도달했는데요. 5,050원 목표 주가였고요. 수익률은 2.54%였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최고 수익률, 주중 고가의 최고 수익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중 최고 상승률 확인을 해보시면 오하임 INT 23.65%의 수익이 나오면서 지난주 저희 개편 5명의 전문가 가운데서 주중 고점이 가장 네.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수익률은 2.54%였는지 아무리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우리가 네. 3%, 4% 정도는 보지 않나요? 왜 2.54%밖에 안 주셨나요, 목표가를? 그게 아마래도 예. 그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가가 좀 높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가가 좀 높게 출발하다 보니까 목표가 대비해서 수익이 좀 크게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하고 난 이후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매수 시가로 매수가를 예. 주더라도 아마 매수하신 분들 매수가는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릴 거고. 그리고 어쨌든 예. 추천하고 난 다음에 당일날 그냥 그 꺼져버리 그 변동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예. 일주일 뒤가 또 오자 리뷰가 오잖아요. 리뷰할 때까지만 네. 좀 잘 버티고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아니 일단, 이날 시가가 네. 6.03%였고요. 이날 당일에 고점이 11%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더 높게 주셨으면 5% 수익은 볼 수 있었고요. 일단 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오하임 INT에 네. 대한 기업 내용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정정하실 네.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러 가지 좀 찾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그 지난주에 오늘의 집이 자회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회사가 아니고요. 그 OIM INT의 자회사인 레이디 가구가 네. 오늘의 집에 입점이 돼 있고 그리고 그 OIM INT의 대주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오늘의 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중간 좀 빼먹고 예. 자회사 오늘의 집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IMM 인베스트먼트는 네. 오늘의 집의 지분도 갖고 있고 네. 크래프톤의 지분도 갖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할게요. 네. 오늘의 집은 IPO 계획도 네.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구박 많이 해드렸어요. 예. 오늘 공략할 종목은 뭘지 업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네. 어떤 업종을 볼까요? 이 종목이 준비한 종목이 된 업종이다 보니까 음식료종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제과 업종이라고 제과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와 연관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그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온라인 배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온라인 배송을 이전에도 했었지만은 이게 조리 전 음식과 조리 후 음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쿠팡프레시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된 제품도 이제는 배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냉동식품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화가 돼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많거든요. 저도 마치 1인 가구인데 그 HMM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간편식 같은 경우에 조리가 된 식품들 이제 배송이 많이 늘어나고 상황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2020년에 이어서 2021년까지 계속해서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그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비중은 23%가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비중이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내식과 외식. 아마 팬데믹 상황이 되면은 아마 내식 쪽으로 많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는 앵커님이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외식보다 내식을 더 많이 하실 것 같다. 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집밥을 뭐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음식료 쪽에서 그 플랫폼 커머스 기업들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네. 그 유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음식료에서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들의 네.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그렇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주 알아볼 텐데요. 인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해서 좀 네. 언제 가나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 오늘 네.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크라운 제가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전 테마이기 때문에 이걸 또 테마주를 말씀드린 게 맞나라는 고민을 솔직히 많이 좀 했어요. 네. 많이 좀 했는데 중요한 건 테마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그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 그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기 때문에 타이밍상 한번 이렇게 조율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걸려서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어제요? 네, PER이 예. 뭐 7배, PBR이 0.7배,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보는 지표인데 이게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엠브레인을 포함한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또 대선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 윤석열 검찰총장이 23% 나오기 위해서 박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테마에서 보궐선거 끝나고 이재명 테마로 넘어갔다가 다시 윤석열 테마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순환매 이런 네네.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테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산에 영업소가 있고 충남 아산에 공장이 있고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테마가 또 진화를 네. 하는 것 같아요. 종친에서 고향 소재 기업이 좀 네네. 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일단은 급등이 그 연유 때문에 대선 테마에 좀 묶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평윤 씨였던 논란도 있었는데 파평윤 씨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어디 윤 씨신가요? 해남윤 씨. 해남윤 씨?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종친이신데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예. 네, 준비를 할 때는 조사할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지난주 실수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 뭐 저평가 얘기도 있지만은 뭐 대선 테마 이유 때문에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1차적으로 지금 4월 달에 상한가 4월 7일에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월선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3일 연속 네. 좀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이나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면 좀 바닥이 잡히게 되면서 여기서 돌려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그 타이밍상 또 윤석열 어떤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는 부분들 14%, 23%가량으로 올라갔던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테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오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 OMINT처럼 시간차를 두고 월요일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4%든 뭐 23%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만족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네.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하도 얘기가 많아서 OMINT보다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15,000원, 네. 손절가는 12,000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10% 이상 목표를 잡고 요 종목도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눈치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세요? 예.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여기에서 사실은 고수익을 보신 분들이 네네. 또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처음이시라면 이 종목만큼 위험한 또 섹터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크라운제가 들어가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많네요. 예, 쿠쿠다스, 참쿠키, 초코하인 등등 이러한 것들 생산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연간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네네.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고향 소재 정신 테마로 윤석열 관련 주력 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 살펴보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